본투데이. 보티모의 아이폰5 M톡 천원 소가죽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흰색 종이로 쓰여져 있고요. 색상은 오리엔탈 그린 색상이시고요. 똑딱이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 안쪽에 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같이 들어있고요. 사출 부분은 투명 하드 사출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 핸드폰을 끼워보겠습니다. 사출이 잘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안쪽 소재는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옆에 하드 수납 공간은 총 3군데가 있으신데요. 하드를 수납해 보겠습니다. 옆면에는 지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지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죽은 통가죽 형식으로 제작이 되셨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무늬를 살려서 염색한 것이 특징이고요. 부위별로 무늬가 다르기 때문에 손 염색으로 동일한 색상이 나오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가죽의 재질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옆에 뚝딱이 버튼은 최고급 10mm 1번 직수위 버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뚝딱이 부분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요. 뚝딱이를 이어주는 가죽 부분도 두껍고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앞부분에 전면 스피커 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옆면에 스트립 구멍을 신청하셔서 핸드폰 고리를 달고 다니실 수 있고요. 이니셜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앞면 하단과 카드꽂이 하단에 선택해서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위쪽을 보겠습니다.